안녕하세요. 또아들맘입니다. 오늘은 단풍무늬 스티치를 이용해서 휴대폰 가방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까지 뭐 토트백과 버킷백을 만들었던 이제 그 스티치죠. 그래서 휴대폰 가방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실은 레인보우 뜨개질, 머스타드 브라운 색상 준비했고요. 실은 총두볼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오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방 끈을 연결해주는 다용도 회전고리 요 하나 준비해주시면 되고, 요세개 중에 두 개만 사용을 할 거고 하나는 뭐 뒀다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다음 가위 그리고 돗바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6mm 모사용 코바늘 6mm 바늘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샘플로 만들어 둔 가방 요두 개는 색상이 얘는 오트밀 브라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얘는 인디 핑크 색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원하시는 색깔로 구입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다 매력 있죠? 두개다 만드셔서 옷 색상에 맞춰서 이것저것 들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이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두 가닥을 한꺼번에 잡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잡으실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요세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통과시킨 다음, 이세 번째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꼬리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바늘을 실에 이렇게 대시고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리시고 여기 매듭 부분을 좀 살짝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을 실 끌고 와서 통과해 주시면 여기 매듭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이제 시작을 해 주시고요. 총 12개의 사슬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보시면 색상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이렇게 V자로 예쁘게 사슬코가 생기고 있죠? 이렇게 하나, 둘, 끌고 와서 통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자, 12개의 사슬코를 이제 모두 만들어준 상태고요. 자, 여기서 기둥 사슬코를 하나만 더 줄게요. 자, 12번째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딱 잡으시고 사슬을 하나만 더 이렇게 딱 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 마지막 이 기둥 사슬코, 여기 기둥 사슬코를 제외하고 12번째 사슬코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오시고요. 이렇게 두줄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슬코에 들어가서 다시 실 끌고 오시고 두줄 통과. 그리고 다음 사슬코에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시고 두 가닥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짧은뜨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12개의 짧은뜨기가 되겠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준 상태. 이제 첫 번째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첫 번째 머리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마커 준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다섯 개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짧은뜨기를 이렇게 사슬 코마다, 각 코마다 지금 하나씩 해준 상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실, 얘는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제껴두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짧은뜨기를 여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대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마지막에 짧은뜨기를 줬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반대편으로 갔어요.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 있죠? 여기. 있고, 반대편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아, 지금 하나 해줬고, 두 개째 해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곳까지 열두. 이렇게 12개의 짧은뜨기를 이제 반대편에도 쭉다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코에 우리 여기 마커 표시해 놨죠, 아까 얘를 제가 빼주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단한단 더. 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신 다음 이두 가닥에실을 다시 통과.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또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더 해주실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의 짧은뜨기 지금 이쪽 면에 다 넣어준 상태고, 이제 다시 반대편에 이제 12개의 코에도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라상에서 봐서 이게 약간 와인색이 지금 어두워 보여가지고 코가 약간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코가 잘 보여요. 보시면, 하나, 반대편에도, 둘, 이제 꼬리실을 이렇게 뒤에다 같이 이렇게 대시고, 정리를 하면서 가실게요.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다 넣어줬죠? 12개 다 하셨다면 여기 보면 이렇게 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빼뜨기로 연결했는 빼뜨기 코거든요. 그래서 가짜 코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시고 12개 다 넣으셨다면 첫 번째 코에 마커 제거해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고 뜨는 면이 겉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겉면이 될수 있도록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뜨고 계셨다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우리가 보고 코를 이렇게 넣는 부분이 바깥면입니다. 바깥에 보여지는 부분. 자, 여기서 사슬 하나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문이 들어가실 건데요. 사슬 하나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코죠. 여기가 빼뜨기에는 코죠. 마지막 코 여기. 뒤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코 줬던 요 부분에다가 바늘을 한번 찔러 넣어서 실을 요렇게 끌고 오시고요. 다음, 우리가 첫 번째 코 여기죠. 첫 번째 코 아래쪽. 이게 아래쪽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 머리 사슬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면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셋, 네 가닥의 실이 걸리게 돼요. 그럼 얘를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다음도 똑같이 우리 마지막에 넣어줬던 요 자리에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머리 사슬 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닥의 실이 걸리죠?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다시 이번 단은 계속 이걸 반복이에요. 마지막에 넣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 다음 코의 아래쪽 자리, 그리고 다음 코의 머리 사슬 자리 이렇게 해서 다시 네 가닥의 실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마지막 자리 여기 아래쪽. 머리 사슬 부분이죠. 원래는 여기 들어가지만 아래쪽에 들어가시고 아래쪽에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시고 이제 다음 코 자리 머리 사슬 자리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둘셋네 가닥의 실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다음 코 똑같이 마지막 들어가는 자리 다음 아래쪽 그리고 이렇게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자, 이제 이 패턴이 계속 반복입니다. 마지막 자리, 이렇게 들어가서, 사슬 하나 주시고, 마지막 자리, 머리, 아래쪽 자리,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마지막에 들어가는 자리, 아래쪽 코, 그다음에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네 가닥의 실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이 코 아래쪽에 들어가고,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다음 마지막 자리, 다음 아래쪽 코 자리, 머리 사슬 코 자리,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이렇게. 자리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다음 마지막 자리 다음에 아래쪽 자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무늬를 주면서 여기 세 가닥의 다리가 세 개라고 치면 이 처음 이제 다리를 끌고 왔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끌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코, 이 무늬단의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늬단의 첫 번째 단이 모두 완성이 됐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이제 또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이제 우리 사슬 준자리 첫 코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다시 짧은뜨기 한단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거든요. 들어가서 코자리가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곳에 여기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무늬 사이 여기 부분, 사슬 꽂았던 부분 여기 들어가서 하나, 다음 다이 모여 있는 곳에 여기 들어가서 작은뜨기 하나, 그다음 사슬 꽂았던 부분에 하나,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하나, 사슬 코 부분, 모여 있는 곳에 사슬 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작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 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다리가 다 모여있는 곳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이번 단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코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그럼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무늬의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늬가 같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같은 자리 무늬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번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곳 바로 위에 있는 코로 이쪽에 빼뜨기로 이동을 해서 코를 한번 이동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빼뜨기로 연결했던 요 자리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나뭇잎이 모여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에 가서 실을 끌고 오시고요. 다음 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실 끌고 오시고 이렇게 네 가닥의 실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세요. 다음 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요 단에 이제 여기 이 짧은뜨기 전 단에 이제 또 반복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 나뭇잎이 다 모여있는, 세 가닥이 모여있는 요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또 끌고 오시고요. 다음, 이제 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통과해주시고, 사슬 하나 주세요. 여기서 사슬을 주실 때, 이제 무늬를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제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코를 주실 때 얘를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다음에 이제 실을 그러니까 너무 잡아당겨서 빡빡하게 뜨시면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하실 때 여기 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기가 조금 빡빡해서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여유를 조금 주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자리 들어가시고 아래쪽 자리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이제 요거 무늬를 패턴을 어느 정도 아시겠으면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요런 여유가 조금 생기셨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늬를 주실 때 이제 조금만 여유를 주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시고 마지막 자리 들어가시고 다시 아래쪽 자리 그리고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마지막 자리 아래쪽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그리고 마지막 자리 아래쪽 자리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사슬 하나. 마지막 자리, 아래쪽 자리, 그리고 다음 코 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다시 마지막 자리, 아래쪽,
다음 코자리 들어가서 네가다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탓을 하나 주시고 다시 한번더한 번에 통과 탓을 하나 마지막 코자리 다음 아래쪽 이것도 다시 마지막 코 부분에 왔어요. 마지막 무늬 부분이죠. 처음 무늬가 시작됐던 곳 여기 여기에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입을 당겨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가 다 계시고요. 다시 한번 통과해 주시고, 탓을 하나 주시고, 다시 첫 번째 코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예쁜 단풍 무늬가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색깔이 약간 지금, 카메라상으로 약간 조금 어두워서, 제가 이제, 실 선택을 약간 이제 밝은색을 인디핑크 색상을 보여드릴 걸 그랬나 봐요. 코가 아주 안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다시 여기서는 이제 빼뜨기로 코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사슬 주시고 여기 사슬 코자리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다시 짧은뜨기로 쭉 가시면 되거든요. 짧은뜨기 한단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늬가 이제 12코라서 앞쪽 뒤쪽에 총 6개씩 앞쪽 면에 6개 뒤쪽 면에 6개 무늬가 나오고요. 혹시나 이제 이거 휴대폰이 이제 저는 조금 휴대폰이 이렇게 두께감이 있고 조금 큰 거라서 지금 12코를 잡았는데 휴대폰이 혹시나 좀 이렇게 좁은 휴대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죠 얇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12코까지는 안 잡으셔도 될것 같고 한 10코 정도만 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뜨시면 돼요. 처음 사슬코 잡으실 때 저는 이제 12코를 잡아서 무늬를 12개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휴대폰이 좀 작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0코 정도만 잡으셔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휴대폰은 보통 이제 10코에서 아니면 저처럼 12코 그 사이면 엔간한 건다 들어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본인의 휴대폰에 맞는 이제 사이즈를 처음에 사슬을 잡아서 한번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면 약간 줄어들거든요. 이제 사슬이 이때보다 약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기 모여있는 곳에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이번 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고 이제 다음 이제 무늬단이죠. 그래서 이쪽 무늬단에 가기 위해서 빼뜨기로 한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모여있는 코 바로 위쪽으로 지금 올라왔는 상태고요. 탓을 하나 주시고 이제 다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고 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끌고 오시고 다음 여기 다음 코 들어가는 부분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실 끌고 오시고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요. 탓을 하나 이렇게 주시면 다시 이제 단풍 무늬가 여기 다시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한코 이렇게 지금 다음 코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서 해주시고 무늬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게 어려운 스티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셔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본인 휴대폰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그냥 보시면서 뜨시면 돼요. 이게 꼭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꼭 이제 무늬와 단수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아들 너무 귀엽죠? 돌때 찍은 사진. 네, 휴대폰을 옆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대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얇지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지금 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게
두께가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께감을 준게 아니라서 이 정도 하니까 적당하게 쉽게 넣었다 뺐다 하기 쉽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코를 잡아서 했는데 여러분 휴대폰에 이제 맞는 사이즈를 하셔가지고 이 사슬코를 잡아서 하시면 되고 이 높이는 이렇게 넣어보시고 높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뜨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여유가 조금 있어야 휴대폰이 홀랑홀랑 안 빠질 테니까 이제 그 정도 감안하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는 거. 일단은 저랑 같이 계속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눈이 아래쪽에 다음 코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네 가닥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하나 둘셋네 가닥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다음 마지막 자리 아래쪽 자리 그리고 다음 코자리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자 마지막 무늬 부분이죠 벌써 자 여기 첫 번째 코에서 여기 실 여기 들어가서 당겨왔던 부분에 들어가서 마지막 무늬도 이렇게 한 번에 완성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첫 번째 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늬단이 이제 벌써 3단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다시 이제 또 짧은뜨기 한 단이죠. 이렇게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제가 넣는 부분 알려드렸죠? 모여있는 곳에, 그리고 여기 사슬 코 부분, 무늬와 무늬 사이에, 그리고 모여있는 곳, 다시 하나, 그리고 무늬 사이에 여기 들어가서, 하나, 이렇게 지금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한단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래서 혹시나 보시다가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그렇게 댓글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단쭉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무늬가 모여있는 곳에서 여기서 짧은뜨기가 마지막 짧은뜨기.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시면 이 코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 여기서 짧은뜨기 하셨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색깔이 이렇게 밝은 색상도 있는데 굳이 또 시작해서 코를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 색깔이 하필 와인색의 카키색이라서 조금 어두워서 칙칙하네요. 코가 잘안 보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여기서 다음 코, 여기. 이제 다시 또 무늬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한번 더, 코를 한번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시작되는 무늬단에서는 항상 코를 한번 이동을 오른쪽으로 두 번째 코를 한번 이동을 빼뜨기로 이동을 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다시 사슬 하나 주시고
이제 뒤에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실을 뒤에서 한번 끌고 오시고, 다음 아래쪽에, 그리고 다음 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네 가닥의 실을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쭉 이제 다시 또 무늬단의 시작, 무늬단이에요. 이제 무늬단 또한단 가시면 돼요.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아래쪽. 완전히 다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서, 마지막 코자리 들어가서, 사슬 하나. 그리고 이렇게. 단풍이 이제 물드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올해는 가을이 유난히 조금 더긴것 같아요. 겨울,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덥다가 갑자기 확 추워진 것 같았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좋게 가을이 조금, 예년보다 조금 긴것 같아서, 요새 계속 봄, 가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올해는 조금 가을이 약간 긴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사실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예요. 시원하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 유난히 가을이 조금 긴것 같아서 좋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벌써 마지막 무늬단이죠? 이렇게 한 번에 통과 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자리 들어가서 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이제 다시 또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색상을 이렇게 저처럼 완전히 이제 같은 색상으로 시작하는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제 이렇게 딱 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무늬단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이제 색깔이 완전히 변하는 느낌이 있지만 또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는 색깔의 실이 같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단풍무늬 버킷백? 버킷백 만들 때 똑같이 레인보우 뜨개질 이 머스타드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색깔을 맞추지 않고 그냥 이제, 같은 이렇게 색상이 이제 같은 색깔로 가잖아요. 배색이. 그래서 이 시작 색상을 같은 걸 구입을 하면 배색이 이제 거의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색상이 아예 다른 거를 샀어요. 버킷백은 아예 이렇게 색상이, 시작 색상이 다른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실을 완전히 섞이게, 실 색상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섞여서 나오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색깔을 같은 색상으로 시작을 했는 거고 얘는 지금 실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다른 색상을 이렇게 잡고 두 줄을 잡고 뜬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떠도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뜨셔도 이렇게 이제 색깔이 완전 섞이게 쓰셔도 이 배색이 돼 있는 색깔이 서로 잘 어울리는 색깔을 맞춰서 한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이 실을 만드시는 분이 이제 아무래도 근데 잘 어울리는 색깔을 배색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여도 예쁘다는 거. 그래서 굳이 이제 꼭 같은 색깔을 구입하려고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물론 이렇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것도 예뻐요. 근데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되지만, 다이소에 갔을 때, 이제 그 취향에, 뭐라 해야 되지? 또꼭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이 섞여도 예쁘다는 거. 실이 섞여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원하는 색깔에서 나는 같이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실을 이제 구입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시면 다른 방법이 지금 이 색깔의 실은 약간 배색이 지금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긴 한데 이 조금 비슷한 약간은 이제 비슷한 색깔을 이제 사셔가지고 저는 지금 좀 너무 동떨어진 색깔을 샀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주황 이 색깔로 지금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무슨 색깔이라 하더라? 자주색. 자두색, 자두색 같이 하듯 이렇게 와인색, 와인색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치매 검사 받으러 가봐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와인 색깔로 같이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앞에 부분의 실을 이렇게 뽑으세요. 이만큼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셔가지고 여기 와인색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 두시고 이 와인색과 와인색을 같이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배색은 같이 가요. 그죠? 와인색, 초록색, 이제 여기 주황색, 여기 노란색, 그다음에 뭐또 이렇게 색깔이 같이 배색이 같은 색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끝에 끝부분에서 보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얘가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색깔로 변하거든요, 이 색깔로 이 카키색 다음이 이 주황색이잖아요, 그죠? 갈색 같은 주황색. 그래서 이 카키색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 실을 빼가지고 카키색 이 카키색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색을 이제 맞추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면 그냥 섞어서 이제 섞여서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패턴이. 이렇게 나와도 패턴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구입을 하실 때 같은 색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색 실로 시작하는 거를 두 개를 구입하시면 가장 이제 편하고 좋지만 만약에 없다면 다이소마다 다또 가지고 있는 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없다면 이렇게 해서 잘라서 원하는 부분에서 실을 한번 커팅을 하고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무늬단의 시작이니까 빼뜨기로 코를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주시고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뒤에서 한번 실을 끌고 오시고 안에 쪽 그리고 다음 코 자리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통과. 사슬 하나. 어느 통과 사슬.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끝까지 다 보여드리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 나뭇잎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작했던 요 자리에서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거, 첫코 연결하시고, 짧은뜨기 한 바퀴 하신 다음, 짧은뜨기 마지막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모인 자리라는 거, 그리고, 이 무늬단 시작할 때는 한 코, 아까 다 보여드렸다시피, 한코 이동해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그것만 유념하시고 가시면 이거 단풍무늬는 사실 크게 코수 변동 없이 이제 문제 없이 잘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저는 몇 단을 떴냐면요.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을 떴어요. 무늬단을 아홉 단 뜨시고 마지막에 짧은뜨기를 지금 한단 떠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늬단을 9단 총 뜨시고 짧은뜨기 한 단. 그래서 무늬단 9단까지 떠서 이 짧은뜨기 한단 뜨고 뭐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9단을 총 9단을 떠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단을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째 하고 있죠. 무늬단 다섯 단째.
카운팅 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냥 요 무늬를, 단품 무늬를 세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한 단, 네단 이제 여기 다섯 단 뜨고, 이제 네단더 뜨면 이제 되겠죠? 총 무늬단을 아홉 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단을 이제 총 아홉 단 떠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한 단만 더 떠줄게요. 자, 빼뜨기로 지금 연결했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빼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그냥, 이렇게 한 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뜨실 때 너무 이제 여기가 지금 마지막 단이니까, 너무 헐렁하게만 안 뜨시면 돼요. 여기 이제 따로 빼뜨기를 하거나 해서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로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단이 너무 이렇게 헐겁게 떠지면 이제 조금 이 편물이 이 입구 부분이 너무 늘어질 수 있으니까 짧은뜨기 하실 때 조금 이제 평소 손단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짧은뜨기를 한단 해주시면 됩니다. 아예 코바늘을 약간 이제 지금 이게 6mm니까 5.5mm나 5mm 바늘 정도로 교체를 해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꼭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6mm 바늘로 조금 더 빡빡하게 뜬다는 생각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동일하게 짧은뜨기만 한단 이렇게 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실을 이제 마무리할 만큼 두고 끊어주시고요. 돗바늘 가지고 오셔가지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가방이라서 조금만 집중해서 뜨시면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나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시겠지만 이제 그래도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하루만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뜨시면 예쁜 휴대폰 가방이 또 하나 완성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실을 이제 안쪽으로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실을 감춰주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이제 풀리지 않을 정도 감춰진 것 같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실이 안 보이게 바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들어가지는 요 가방 부분은 이제 모두 완성이 됐고요. 이런 색상도 이제 완전히 가을 색상이네, 예쁘네요. 휴대폰이 이제 제 휴대폰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 치면 이렇게 들어가서 부피가 이제 휴대폰이 이제 조금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늘어나잖아요. 매면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이내 폰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아야 된다 싶으신 있으면 한단 정도 덜 한다든지 무늬단을 한단 정도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긴게 있나요? 근데 긴 휴대폰이 있다면 여기서 더 이렇게 한단 정도 무늬 한단 정도 이 넓이는 12코에서 한 10코 사이에서 사슬 처음 사슬 코 잡으실 때 사슬 코를 10코만 잡으시던지 아니면 12코 잡으시던지 요거는 이제 휴대폰 넓이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은 다시 이제 남았는 실 가지고 오셔서, 뒤에 이제 우리가 고리에 이 연결을 해줄 이제 실 부분은 한이 정도 남겨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주시고, 이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실 끌고 오셔가지고,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편물을 돌리시면, 여기 지금 제가 두 줄을 잡고 떠서 두 가닥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걸 한 가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한 가닥에 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떼시면, 이 바늘에 이두 가닥의 실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두 가닥의 실을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이런 무늬가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 두 가닥의 실이 있죠? 이게 총네 가닥이지만, 이게 두 가닥으로 보셔야 되죠? 여기 두 가닥의 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두 가닥의 실을 이렇게 바늘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다시 두 가닥의 실이 걸리죠? 바늘에. 이렇게 다시 두줄 통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시면 왼쪽에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계속 보여요.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두줄 통과해 주시고 다시 편물 돌리시고 하시면 줄 통과. 이끈 길이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뜨셔가지고 계속 이제 끈을 예, 내 몸에 이제 맞는 길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뜨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새우뜨기인데, 저는 이 실이 끝날 때까지 떴어요. 실이 끝날 때까지 뜨니까 120c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잠깐 다시 한번 재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얘가, 이렇게 반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60cm가 되는 120cm죠. 실이 이제 두 볼에서 남은 실을 그냥 다 사용해서 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20cm가 조금 안 되네. 53cm니까 106cm 정도 되겠네요. 한 110cm 정도? 106에서 한 110cm 정도 나와지거든요. 근데 이 끈이 아시다시피 뜨개 끈은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이만큼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줄자로 두고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그냥 이렇게 두고 쟀을 때는 53cm지만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60cm 더 되죠? 60cm 넘어가죠? 이렇게까지 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뜨셔도 우리가
이 고리를 또 연결하면서 이 부분의 길이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한 끈이 120cm가 맞으신 분들은 저는 한 120cm 잡으면 이게 끈이 잘 맞거든요, 내 몸에. 그래서 120cm 끈을 떴을 때 맞으시는 분들은 이 실을 그냥 끝까지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키가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끈이 이제 크로스 끈이 한 110cm 정도 되면 맞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도 지금 이게 떠서 100cm 조금 넘으니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이제 끈이 약간 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170 넘어가시는 분들 있죠. 키가 이제 170, 뭐, 174, 뭐, 이렇게 되시는 이제 여성분들도 요새는 키가 크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끈이 한 130cm 정도 되지면 끈이 얼추 맞는데, 130, 한 125cm 정도만 돼도 맞지 않나요? 이제 끈 길이는 110에서 130 정도 사이를 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웬만한 이제 여성분들의 키에는 얼추 그 사이에서 대부분 다 맞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고 이 끈을 실 끝까지 해서 한번 떠보시고요. 이제 내 몸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끝까지 떠보시고 실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 몸에 한번 대보시고 끈이 너무 짧다 싶으시면 이제 실을 이제 추가로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버킷백이나 토트백 혹시 만드신 분 있으시면 이제 그실 우리 쓰고 또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거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다시 이것 때문에 또 실을 하나 더 사기에는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죠? 일단 끝까지 뜨시면 웬만하면 다 맞으실 것 같아요. 저도 120에서 한130 정도 끈 길이를 이제 그렇게 두고 쓰는 편인데. 잘 맞더라고요. 이게 조금 늘어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모자르시면, 정 모자라서 이제 끈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카드 지갑이거든요? 카드 지갑을 하나 같이 만드세요.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카드 지갑은 만들고 실이 엄청 많이 남아요. 정말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실을 이제 넉넉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얘도 만들고, 남는 실로 끈을 다 만드시면 돼요. 요 카드 지갑은 일단 요 영상 핸드폰 가방에 다 촬영하고, 또 이제 뒤에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왼쪽으로, 편물 왼쪽으로 돌리면 있는 이두 가닥의 실은, 통과해서 이렇게 실 끌고 오셔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새우뜨기를 해서 끈을 이제 실이 끝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실이 요 정도 남았거든요. 자, 저는 끝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을 이제 저는 이렇게 다 떠가지고 왔습니다.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거는 58cm 정도 나오네요. 반을 접었을 때왜 실마다 이 약간 이제 그람수 맞춰서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58cm면 또 120cm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 이제 실을 지금 요만큼 남은 상태거든요. 이제 마무리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물 돌리면 여기 네, 이두 줄의 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원래는 실을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무리 지으실 때는 그냥 이 실을 이렇게 그대로 다 통과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려서 있는 이두 가닥의 실에 바늘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통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 끝을 이 차이가 조금 나니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용도 회전고리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바늘에 실을 연결해 주시고, 입구 회전고리에 그냥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끈을. 튼튼하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 꼬리를, 시작할 때 사슬을 고리에 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뭔가 조금 이제 조금 튼튼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 새우뜨기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끝에 그냥 실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몇번 이제 어차피 돗바늘로 우리 꼬리실 마무리 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슬 주시면서 이 새우뜨기 시작하시면서 고리를 아예 물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게 편하시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편한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도 연결하면 튼튼하게 연결이 된것 같아서 이쯤에서 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고리가 지금 모두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끈을 그냥 이렇게 접어 보시면 이제 앞쪽에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또 반대편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제 반을 이렇게 접어 보세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 우리 이 여섯 번째 이 단풍무늬 여기 모여 있는 여기 요 자리와 요 반대쪽에 또요 끝부분에 요 자리 있죠?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돼. 그럼 끝이 났어요. 휴대폰 가방. 휴대폰을, 아니, 이제 제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렇게 넣는다 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메고 다시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색상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인디 핑크 색상, 오트밀 브라운 색상, 그다음에 머스타드 브라운이었나? 이름이 뭐였더라? 머스타드 브라운 색상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 이제 휴대폰 가방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